전화 딸한테 전화 가가지고. 아니 명이나물 딸도 대단하다. 네. 슬프다고. 네.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영어학원 어떤 이가 그만둔다겠다고. 슥 자기 기분이 안 좋다네. 나는 또 오늘 시험 본다길래 시험을 망쳤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. 아 나 진짜. 아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나오면 가는데 축하할 일이지. 지가 왜 슬퍼. 아 지만 공부하게 슬픈가? 당신 딸도 당신 딸도 문제야. 엄마가 수학선생인데 다른 건 다 100점 먹고 수학을 그래. 틀리고. 우리 아들은 저 엄마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엄치에 박치. 다 돌아버리겠어. 어째 그래. 내 배속에서 났어. 났어. 뭘 먹고 아유. 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못 먹어서 그래 나는. 아유, 나는 밀가루 부작용이잖아. 밀가루 부작용. 백미, 300미가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. 밀가루. 설탕, 하얀 쌀,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아, 여러분, 길게 잘라면. 나 그냥 있잖아요. 나는 네.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으니까. 아니, 흙을 채우고 좀 꽂아봐요. 아니, 핀셋으로. 아니, 그러면 나 힘들어. 또 그거 팍 엎어보려고? 꼬부라지는 게 난 짜증나서 그렇게 안 할려. 아, 언어 순화 좀 해봐요. 짜증나가 뭐예요. 아 그러네. 네. 짜증나서. 말도 빨라졌지. 언어도 갈수록 거칠어지지. 그럼 나 어떡하냐? 화초 키우고 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고와져야 되는데. 아, 그러네. 아우 진짜. 아우 어떡하냐? 아 누가 뭐를 했는데 참 잊어버리고 있었네. 며칠 지나니까 또 그걸 또 까먹었네. 그니까. 아이고. 곱게 곱게 해야죠. 내가 어쩔 수 없어.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.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사람을 길게 봐야 돼요. 한두 번 보고. 뭐 좋아요 어쩌 이렇게 하지 말고요. 내가 봤을 때는 그 우리 거 채널 60개짜리 60개 올렸다고 하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봐가지고는 봐봐요.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확인해야 되겠지 않아요? 아니 절대 나는 이거 뭐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수 늘리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. 좋은가 어쩐가 봐라 우리 남편이 당신 이거 먹고 입 다물으라고. 노가리 지난번에 샀던 노가리. 노가리. 이것도 노가리를 어디서 샀는가 궁금해요. 우리가 다 사왔거든요.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한번 봐봐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궁금하면 아래에서 위로 쭉 보라고 해봐요.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, 진짜 착한가, 나쁜가. 주말에 그 조금 저거 뭐야 우리 유튜브 전도 좀 해요. 명이나물 콩나물과 함께하면 요 정도의 방어는 할 수 있다. 저기 여러분 제가요 사실 밑에 마사 두꺼운 거 깔았어요. 그냥 한 거 아닙니다. 네. 이거 제가 이제 그때 맨날 댓글 읽고 우리 변명만 해. 저기 깔았습니다. 깔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내가 그거 없는데 키워받는 애니까. 네. 구멍 그거 말고 구멍. 그냥 그 없는 애들. 그냥 없는 애들 내가 키워봤으니까 요 정도는 제가 네. 알거든요 저도. 네. 조금의 지식이 있어요. 가방끈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. 그 뭐 다육이 전공은 안 했지만 나도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아니까 그냥 여기에 굴구마사 깔고 여기에 보이죠? 마사 그냥 다육이 흙 아줌마한테 얻어온 거 깔고 위에 이제 그시기 하라고 또 이거 약 깔고 마사 작은 거 소리 천천히 가서 또이 좀 해요. 나 요새 성질급한 여자예요. 어쩌면 좋아. 뭐 어쩔 수 없어. 내가 한 달 동안 60개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. 우리 할 때 확 해버려. 그러니까 확 여러분들 해버리고. 갑자기 채널 없어지면 질려나갔다. 야가 지쳤나갑다. 이제 확 하더니 그냥 확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. 질려나갑다 생각하세요. 에너지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. 아니 천천히 쉬엄쉬엄 하면 되는데 막 몰아심고 말을 막 쏘아붙이고는.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이상하게 있잖아. 나 속도만 차이 나지. 나는 내 할 짓 다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는 대충 심는 것 같아. 명이나물 심을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 똑같은데 난 잘 키우는데 물을 많이 줘서 그렇지. 저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. 엄청 견제해요. 아
사람들이 자꾸 명이나무를 그러는데 아,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. 어제 했죠? 명이나무리 또 뭐 또 자기 의식한다고 잔소리 할 텐데 내가 왜 명이나무를 의식하지? 이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. 아 진짜. 어 정작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. 아이고. 아유 그래. 오늘... 아이고 내가 신경 쓸 것 같은데 채널 만들었지. 내 팬이 지금 600명에서 598명이 내 팬인데. 나 들어오고부터는 다 내 팬이요. 그래요? 그래요. 잘났다. 그럼. 너 팬... 그렇게 생각해야 나도 속이 편해. 아따 빨리 청소 나올 건데 그렇다. 근데 어디 보니까 싹싹싹싹 청소까지 하는 게 다른 사람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는 기분인가 봐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심고 물광. 여기 다육에다 물광 뿌려주고. 그 바람 넣는 걸로 칙칙칙 뿌려주고. 칙칙칙. 우리네한테 아. 도구가 있잖여. 어제 이거 말할 때 브러쉬. 자. 아유 루비. 네, 앞에 큰돌. 아이고 여기 큰돌. 그럼 손으로 해야 해. 여기. 네 됐어요. 아유, 뭐, 그런 거. 아, 안 해도 될 정도로 봐, 완벽하게 하잖아. 네, 엄청 요즘에 공장에 찍어낸 듯 다육이가 깨끗이 나와요. 요새 막 얼마나 내가 솜씨가 늘었는지 여러분들 아실란가? 똑같아요. 야는 때리 받고 야도 어째 다육이 마사 솔솔솔솔하고 솔솔솔솔 여러분들 그게 다른 상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그 네. 가만 생각해 보면 솔솔솔솔 하는 그런 약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요 이 스투키 이거의 애착이 어디 뭐요? 애착이 커요. 저희가 맨 처음에 유기식물 시작한 게 저희 집에 그 나왔던 기다란 아, 그게 60개 봐야 된다니까. 그러네. 거기 나와 있는데 중간쯤 기다란 빼빼로 스투키 그거 많이 컸다고 보여준 거 있잖아요. 그게 맨 처음에 주운 유기식물이에요. 예. 그래서 그거를 언제 주셨어요? 그거? 그거 내가 너한테로 내가 알려줬잖아요. 그래서 아니, 유기식물은 어디에 있다고 내가 알려줬잖아. 유기식물은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. 아 유기 화분을 시작했지. 아 화분하면서 식물을 같이 했었지. 근데 유기식물 그 노하우. 아니 내가 쬐까 가르쳐줬는데 또 빨리 하산하더라. 그럼 하루 만에 하산해가지고는 스투키 혼자서 완전히 와 독립을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정확해가지고 네 구역 내 구역 있었어요. 우리 그렇지. 아파트는 내 구역 그 다음에 콩나물 아파트는 콩나물 구역 그랬지. 그리고 다른 아파트는 같은 공동구역 그래. 그래서 우리 딱 룰에 지켰잖아. 그렇지. 근데 어느 순간 룰이 흐트러지고 니꺼 내꺼 내꺼 니꺼가 없어졌네. 아니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임자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룰이 바뀌었어. 합의도 안 했는데. 쓴 것도 없어. 그러니까 쓴 것도 없어. 네, 합의도 안 했는데 룰이 바뀌어가지고는. 여러분들도 네, 욕심 나시면 이렇게 동맹 맺지 말고 혼자 슬슬 다니세요. 그렇지. 그럼. 내가 혼자 다니는 거 알죠? 주말에. 그러니까. 명이나물 남편 저기 유령 신사께서. 네. 집에 거의 없거든요. 쉬시는 날이 있거든요. 항상 주말.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저번주에는 뭐 안 계시는가 봐요. 계속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주말에 내 혼자 다니는데 일부러. 그 생활이 방해될까 봐. 전혀. 그래갖고 내 혼자 다녔는데 내 일부러 내 혼자 다니려고. Never, ever, forever. 아니 남편이 명이나물님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눈치 보여갖고 그냥 못 간다니까. 아유, 뭔 유언비어를. 아유, 눈치 보여서 못 간다. 아유, 바빠요. 아유,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. 아이고, 그런 돈 돈을 많이 벌어봐라. 아이고, 돈을 그 정도 많이 벌지. 아이고, 능력자한테. 아유, 도움이 안 돼요. 에이구, 하나 소리예요. 어저께 저희 집. 유기다육이 다육 저기 다육 많이 파는 데서 진짜 쓰레기 같은 걸 엄청 주워다가 제가 겨울 내 살린 거 있거든요. 근데 얼굴이 곱진 않은데 정리를 다 했어요. 그러니까 보세요? 그래서 원래 정리 전에 한번 찍고 정리 다 해서 찍고 어머 이거 금인가? 약간 노란 빛나네. 아이고 그럴 리가. 그래서 보자 약간 노란빛 나는데? 그럴 리가. 여러분, 금이 나올 수 있도록. 뭐. 금 나오려면 농약을 많이. 안 쓰기도 할까? 오늘 방언에 안 쓰기도 해요. 전문용어 겁나 나와요. 금요기도 해. 아, 취업 있습니다.
할렐루야. 여러분도 주의 은혜가 평강한 금요 축복합니다. 금요일 되시고 또 내일 또 내일 만나요.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. 우리가 맨날 찾아가는 줄 알거든. 그렇지. 그니까. 예, 내일 또. 만나야지. 예, 오늘 토요일에 올릴 거니까. 네, 내일 주일 잘 성수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하루일하고 그래 하루 내 네, 하루 쉬게 해준다네. 그래. 아니야 또, 쉬게 해줄게. 아니야 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. 쉬려고 약간 긴장 논세 또 찾아갈 거니까요. 긴장 떡떡이 하고 귀찮으면 구독 그거 알람 취소해버리란 게 오이. 안 돼. 나처럼. 아이고. 근데 그 얘기 했다고 바로 200명 안 보대. 안 보대. 아우 내 말 이렇게 잘 들어. 589명이 내 그 팬이라니까. 내 글사랬다니까. 아따라. 네, 감사합니다.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. 아니에요. 다 콩나물일 덕분입니다. 아이고, 알죠, 가시. 아유, 사기. 저 교양 있는 여자예요. 그래서 이제, 요렇게, 심을 거는 아직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제 아이들 좀 자라면 심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또 심고. 네.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것들도 대충 밖으로 조금씩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. 표는 안 나지만. 표 많이 나요? 아,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오는 애들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하시는데,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또 내보낼 건 내보내고. 이 화분도 주운 건데 진짜 이쁘다. 그럼. 진짜. 자, 얘는 그때 청와대와 같이 주셨어요. 다육이는 100개, 200개에도 태도 안 나요. 그렇죠. 그리고 비슷비슷한 거 다투면서도 보면 욕심나고 안 해야지. 아, 진짜. 이 돈, 1,000원, 2,000원, 3,000원, 4,000원. 4,000원으로 다 주었잖아요. 오늘 저희가 화분 주운 것만 해도 한 20만원 아치는 주었을걸요? 그 아저씨가 두드려 깨는 게 20만원이요? 아니, 그건 더 많지. 왜냐면 받침대는 한 열몇 개 되던데. 그러니까 그 받침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그럼요. 예. 다 주워왔죠. 예. 그래서 너무 아깝고 아저씨하고 이제. 근데 이미 깨졌는데 어떻게 해. 맺었어요. 이제 화분은 다 거기에 두면 저희들이 이제 갖고 가는 걸로. 아저씨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물질 공세 조금 하고. 그렇지. 또 그다음에 좀 노가리 좀 갖다 드리고. 네, 좀 웃어 주시고. 그래. 노가리하고 음료수하고 좀 갖다 드리고. 또 확실하게 얼굴도 좀 찍고. 그렇지. 만남 인사 잘하는 거. 그렇지. 내가 항상 수고하신다고 감사합니다. 항상 인사하는데. 아유, 인사만 하면 뭐요? 물질이 가야죠.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몰라요? 물질 만능주의예요. 이 세상은. 그렇지. 그 마음 가는데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가고 마음 가는데 그럼. 물질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. 그죠?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마음이 훨씬 좋아요. 좋죠. 네. 그래서 어차피 수고하시니까 예전에는 음료수도 많이 이렇게 밖에 일하시면 들고 했는데 제가 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비 내 가지고는 본인들이 월급 주는 거라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다가 1층이니까 밖에 리어카 끌고 가시면 불러 아저씨 해서 제가 음료수 한 잔씩 드리고 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그 경비 아저씨, 관리사무소 아저씨들도 퇴직, 고위직에 있다 퇴직하신 분들 많으니까. 아니, 그렇지. 저 친한 우리 아파트 그래. 관리사무소 아저씨 퇴근하세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그레저 타고 퇴근하시대. 그럼. 에코스 타고 퇴근하고.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서로 존중, 그 일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그럼. 되는 게 우리가 사는데 아름다울 것 같아요. 그럼요. 뭐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깨끗하게 지내고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. 또 없으면 힘들잖아. 그치. 지금 뭐 청소도 안 하면서 휴지도 못 다니나? 저도 애가 버려도 죽는 사람 없는데. 아유,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없다. 안 귀한 사람 없다. 안 귀한 사람 없고 이렇게 버려지는 이건 샀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다육이도 다 그렇지. 생명이 있으니 소중히 여겨라. 그렇지. 오늘의 교훈입니다. 생명 있는 건 정말 그리고 특히 남을 존중하는 마음. 근데 난 동물 너무 싫어. 아우 나 싫어. 무서워.
무서워. 네. 조금 침이 보도록 해봐요. 아, 싫어요. 아니, 난 밥 먹다가 뭐 동물 나오는 것도 못 봐요. 아유. 그러면 밥 입에 막 털 씹히는 것 같아가지고. 아유, 죄송해요. 예민하기는. 뭐, 어떡해. 네, 좀 너무 알러지, 길지 않아? 알러지 있어. 너무 길 끊어? 끊어. 그래요? 알았어요, 여러분.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,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나 뭐지? 내 이름이? 아, 명이나물이었습니다. 빨리 얘기해요. 명이나물. 멍이나물하고 콩나물이었습니다. 뿅!